쫀이야, 울진이 맘마 먹었어? 지금 보니까 쫀이가 밥을 다 먹었네. 세상에 싹싹 비워먹었어요. 쫀이 어떡하냐? 코코가 왔어. 코코가 왔는데 자꾸 나한테 비비적거려. 코코야, 먹어? 조용히 해봐. 닭가슴살. 아우, 무서워. 좁. 쫀이야, 먹어. 먹어, 먹어. 나 쫀이 거야. 아이고, 맛있어. 옳지. 옳지. 먹고 있어, 쫀이야. 응? 야, 빗소리 엄청나다. 팔걸치고 있어, 귀여워. 진짜 미쳤어. 코코야, 너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미쳤어요. 사람이세요? 사람이세요? 카카. 아이고. 코코야, 너 이런 개그캐였어? 진짜 웃기네, 이거. 맨날 그 소심하게, 어? 겁만 터니. 개그팬이 개그팬. 진짜 웃기지도 않아. 짱구김. 편하지, 임마. 야, 차차랑 보고도 데코지. 혼자 왔어, 치사하게. 귀여워. 도리도리 도리도리. 코코 냠냠이 먹을까? 맛있는 맛있는 냠냠이. 세상에 도대체 제일 맛있는 냠냠이. 오늘 먹을까? 엄마네 간식처럼 먹는다. 일단 별채 문을 닫아놨어요. 지금 나갔다가는 감기 걸릴 것 같아. 약국에 더 줄까? 기다려봐. 다 먹었어? 여기 있어? 나와, 이모. 아니, 너 아까 잘 먹었잖아. 좋아. 좋지. 먹는다, 먹어봐. 자꾸 닭은 안 먹고 왜 손에 이렇게 박치기를 하세요? 저기요. 이거 먹어. 아니, 그만 박치기 하고 이거 먹어. 손탕김에 너 가서 접종하고 와야겠다. 코코야, 너 온갈까? 어이구, 무슨 일이야? 이런 걸할줄 알아? 거의 마일로급인데 이거?
싶었어. 사실 코코가 제일 늦게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코코랑 보보가 경계심이 제일 많고 차차가 그나마 좀 얘가 프렌들리해갖고 차차랑은 좀 그래도 많이 친해졌다는 생각했는데 코코가 이렇게 한 방에 손을 탈 줄 몰랐네. 에이그 참 녀석이. 캣타워 만들어줘야지 뭐. 근데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만약 쪼니가 이 별채에서 사는 거를 허락한다면 저는 여기를 그냥 쪼니랑 쪼꼬미들에게 내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때? 코코 어때? 마음에 들어? 여기 캣타워로 쫙 꾸며줘? 이놈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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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 애기야. 일단 쪼니가 회복을 다 하고 의사를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초천재 물에 깔아줬더니 천재구나. 아이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제법이에요. 머리에 뭐야 그건. 야, 너 응가가 굵어졌다. 빨리 묻어. 어, 이거 발보가 아니지? 발보가 같은데? 여러분, 캣타워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쪼니 저기 쪽방에서 쓸 만한 캣타워를 급하게 진짜 빨리 배달 올 수 있는 걸로 샀는데 제법 괜찮아 보이거든요. 짠, 캣타워 이렇게 조립해서 넣어줬어요. 쪼니 어때? 거기 말고 캣타워 위에 올라가는 거 어때? 기집애. 나 좀 했겠지.